새해를 맞아 전국의 각 교구장으로부터 올해 삼목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기쁨, 젊은이와 함께를 목표로 삼목하고 있는 수원교구 이용훈 주교를 만나봤습니다. 유은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구민 90만 명, 사제 500여 명, 본당 215곳.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수원교구는 가장 활발하고 젊은 교구로 교구, 손꼽힙니다. 개조정하는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교구 설정 50주년 당시 교구원들과 제시했던 했던 소통, 참여, 쇄신의 복음적 가치를 신부님이 올해도 이어가겠다고 대리교장이었는데, 밝혔습니다. 우리 보좌주교들이 특히 지난해 6개의 대리구를 교구원들과 2개로 개편하고 보좌주교들이 직접 관할하도록 했던 대대적인 변화를 발판 삼아 소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주교들은 사목 방문을 통해 지구와 본당의 특성을 깊게 파악하고 다양한 신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순수한 사목 방문, 네. 그러니까 가서 직접 병자 성사도 주고 또뭐 양로 시설도 찾아보고 그야말로 기쁨과 축제의 장이 되는, 그래서 주교가 백성을 만나서 함께하는, 또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뭐 그런 교회와 청년의 만남도 강조했습니다. 난관이 참 많은데, 이 주교는 청년들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닌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소리에 경청하고 동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수원교구는 신앙의 기쁨, 젊은이와 함께 구호를 걸고 살아가는 만큼 청년들을 교회로 이끌 계기를 폭넓게 마련할 예정입니다. 젊은이들도 그들 나름대로 다양한 그런 개성과 그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다양한, 아주 다양한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깔아놔야 그들이 분별을 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곳에 올 수 있고, 오지 않겠나. 이 주교는 생애 주기별 통합 사목의 사목을 중요성도 어떻게 할까 많이 강조했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다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뭐 아주 유소년, 또 청소년, 장년, 중년, 노년, 이것을 거치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 따로따로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의 인간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애 주기별 그런 통합 사목에 그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어떤 그 효과가 나오는 이제 그런 교회 안에서 아울러 이 활동하는 주교는 사회 교리를 여러 가지를 통해 신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살아가도록 만나서 사회 굉장히 복음화를 이뤄야 한다고 공부와의 말했습니다.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사회에 구체적으로 강생하지 않으면 동떨어진 그런 것이 되면 우리는 힘을 잃고, 천주교 집단도 별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지 못하는구나. 제대로 가르침이 없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교리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사회 복음화 차원인 것이고요. CPBC 종교의 유은재입니다.